국제인권보호재단 미국 본부는 24일 베이사이드에 위치한 거성식당에서 취임식과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총회장에 박상원 박사가 취임했고 상임 고문에 최영배 전 브루클린 한인회장, 부회장에 신소영 씨, 여성위원장에는 엘리자베스 신이 임명됐습니다. 또 국제인권보호재단 뉴욕지부에는 김성건 회장과 정준호 이사장, 홍한나 수석부회장 등 임원들이 임명됐습니다. 박상원 총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재단은 가난한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봉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가난과 고통을 물리치고 더 나은 사회로 풍요하고 행복한 평화의 세상으로 발전하도록 국제인권보호재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자랑스러운, 보람있는, 그리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 나도록 행복하고 기쁜 그런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제인권보호재단은 세계 평화와 인권보호를 위해 앞장서서 봉사하는 단체로서 여러분과 첫 걸음을 내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이 인연을 계기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봄에 뜨거운 매서운 추위가 거치고 밝은 햇살과 삶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그런 날들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날이기를 기대합니다. 국제인권보호재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관단체와 연대한 NGO 비영리법인으로 사람의 천부적 인권을 보호하고자 1948년 12월 10일에 제정한 유엔 인권의 날 준수와 인권보호를 위한 재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